안녕하세요. 오늘은 닭이 분갈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분갈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만큼 흙 자재비도 이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고요. 요즘은 이 흙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 수량이 많은 분들한테는 흙값도 진짜 부담이 되는, 그래서 흙을 재활용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전에는 흙을 재활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고 간혹 이 흙이 오염되어 있는 흙으로 분갈이를 했다가 죽은 적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흙을 분갈이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데, 요즘은 워낙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강한 흙,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된 흙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재활용, 새 흙과 섞어가지고 사용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단 오염된 흙은 안 되겠죠. 여기서 오염된 흙이란 뭐냐면 화분 속에 자라고 있던 식물이 물음병이 오거나 바이러스성 질병에 죽었던 그런 흙을 말하는데요. 그런 흙 같은 경우는 절대 재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분갈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분갈이 1순위가 이 여름에 잎을 많이 떨군 그런 다이기들 위주로 분갈이를 해줍니다. 잎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화분 속에 뿌리가 그만큼 많거나 아니면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럽니다. 보통은 물이 부족해 가지고 잎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육이 같은 경우는 수분을 잎에 오랫동안 담고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잎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잎이 쭈글쭈글 거려도 잎을 떨구지 않는 그런 다육이들이, 식물들이 바로 다육입니다. 그런 식물들이 잎을 떨군다, 여름에 잎을 말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100% 가장 먼저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금 영상에 보이는 호피복랑근 같은 경우는 잎을 잘 떨구지 않는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지금 중간중간에 보면 휑해졌죠. 여름에 잎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데요.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호피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잎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또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춥스 같은 경우도 공중뿌리는 낮지만 잎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고요. 발나비스 같은 경우도,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늦게 분갈이를 해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라울같이 잎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가장 먼저 해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를 귀찮아하면 다육이들은 예뻐집니다. 예뻐지지만 다육이를 오래 키울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춘맹 같은 경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춘맹 같은 경우도 6개월 전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그때만 해도 잎이 자꾸 말라가고 잎이 튼튼해지지 않는, 잎이 시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봤는데, 6개월 전에 이 상토를 많이 넣어가지고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또 자국까지 바글바글 나오게 되는, 춘맹이 자구가 잘 많이 나오지 않는데 아마 힘들었던 상황에서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갈이 순위는 이렇게 묵은 다육이들입니다. 이 묵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넣고 뿌려주거나 상토를 많이 넣게 된다 그래도 이 회복을 하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거나 회복을 못하고 서서히 말라가면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 같은 경우도 대략 제가 한 10년 이상을 키운 그런 방울복랑인데요. 지금 세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죠. 줄기가 고목이 되어 가고 있지만 크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분갈이 해준 지는 6개월 정도 됐고요. 6개월마다 분갈이 해주는데도 이렇게 성장이 더딥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갈이까지 안 해주면 이 다육이는 어떻게 될까?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결국은 제 곁을 떠나가겠죠.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도 이렇게 고목이 된 묵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꼭 분갈이를 해줍니다. 이 분갈이를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묵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하는 다육이보다도 더 분갈이할 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요. 생각과 다르게
잘 자라겠지? 무던하게 뿌리가 내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묵은다기들 같은 경우는 세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뿌리를 많이 건들게 되면 몸살을 아주 오랫동안 합니다. 이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또 자리 잡게 되면 또 계절에 민감하지 않아서 키우기에 아주 무던한 그런 품종들이지만, 그걸 감지를 못하고 분갈이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물만 영양제만 주다가는 결국은 떠나보내는. 그리고 이런 묵은다기들 같은 경우는 꼭 물은 2주 후에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줄기를 뭔가 뿌리 손질을 많이 해서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이 뿌리가 그러니까 새 뿌리가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뿌리가 나오기 전에 물을 많이 주게 되면 결국은 화분 속에 물이 마르지 않고 결국은 새로운 뿌리가 나오면서 과습으로 떠나보내는, 과습으로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묵은다이기들 같은 경우 지금 방울복랑을 비교로 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다이기 중에 잎이 작아지거나 이렇게 목질화가 된 그런 오래된 다이기들 같은 경우를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분갈이 대상은 바로 벌레들을 공격으로 힘들어했던 다육이들 위주로 분갈이를 해줍니다. 이 벌레들이 한번 공격을 하게 되면 약을 뿌려가지고 박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생각보다 벌레들이 아주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이뭐 3일 간격으로 약을 뿌려줬다 그래도 그 화분 속 안에 벌레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얘네들이 알에서 있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부화가 되면서 서서히 또 퍼지게 되는. 그래서 항상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벌레 공격이 있었던 그런 다육이들 흙은 재사용하지 말고 빠르게 분갈이 시기가 왔을 때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매번 드리는 겁니다. 분갈이만 잘해줘도 이 다육이들 성장이 아주 빨라집니다. 그러나 이 분갈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놓치게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육이들 키우는 거 별거 없습니다. 이 분갈이만 잘해주고 물주기만 적당한 시기에 준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다육이고 계절의 변화를 아주 빠르게 볼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기 때문에 이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이런 다육이 같은 품종들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분갈이 순위 이세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름에 잎을 많이 떨궜던 그런 다기들 같은 경우는 꼭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묵은 다기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주는 굶겨야 뿌리가 제대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분갈이를 하고 나서 다육이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식물을 키울 때 모든 환경이 같으면 키우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키우는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 맞는 그런 환경에 맞는 그런 분갈이를 하라는 게, 분갈이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관리 방법은 내 환경에 맞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게 100%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셨듯이 이런 키핑동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햇살이 풍부합니다. 햇살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상토를 많이 넣고 키웁니다. 상토를 많이 넣고 키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영양분이 많고 풍성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 간혹 영양분이 너무 과해서 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을 줄 때도 햇살이 많기 때문에 물을 뭐 10일 간격, 일주일 간격, 뭐 14일 간격으로 식물 상태에 따라서 물을 줄수 있지만, 간혹 가을 동양칡 같은 경우 햇살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분갈이를 할때 상토를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토를 많이 넣게 되면 화분 속에 수분이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영양분이 과한데 햇살이 부족하면 식물들이 예뻐지지 않기 때문에 꼭 마사비율이나 에스라이트, 그 다음에 퓨리라이트 같은 그런 재료 비율을 높여가지고 이 뿌리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지 않게 유도를 하는 게이 다육이를, 동양집에서 다육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서 뿌리를 많이 손댄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꼭 일주일 정도는 굶겼다가 물을 주고요. 분갈이를 했는데 흙만 보충해서 분갈이를 했던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물을 줘도 되고 안전하게 2, 3일 지나서
물을 줘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차각막을 걷어도 되는 시기입니다. 차각막을 걷어가지고 최대한 햇살을 많이 보여줘야지만 이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뿌리 발육도 좋아지고 잎도 두꺼워지고 단풍생도 더 고아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다육이를 먼저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분갈이 빨리 해주시고 예쁜 다육이를 보고 싶다 그러면 분갈이보다는 물을 조금씩 주면서 성장을 시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